안녕하세요. 와인오디오의 박훈 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와인오디오 김병국입니다. 이 영상에 조그만한 저희가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저희 이 영상 보시고 스피커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댓글 써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을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 3장 정도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3분 추첨할 겁니다. 이거는 무작위로 추첨할 거니까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 대신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저희가 구독하신 분들한테만 드릴게요. 만약에 구독이 안 돼 있으시면 저희가 추첨을 했다가 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번에 저희가 1,000만 원 이하의 제품을 저희가 추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꽤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김에 저희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구독이 많이 안 늘어난다고 사장님께서 사실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이렇게 과장님께서 추천해주시는 그 네. 대상은 또 어떤 이렇게 분들을 위한 제품일까요? 일단은 이거는 일단 300만 원 정도 입문형 시스템을 처음에 이제 가지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직 오디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보통 이제 거실 말고 방에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쵸, 방에서 서재에서,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 서재나 방에서, 그리고 아니면 좀 작은 거실 뭐 이런 데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좀 미니 컴포처럼 쓰실 수 있어요. 워낙 그렇죠. 작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오디오 시스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시스템들이 막 기능이 되게 많은데 기능에 비해서 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죠. 네. 저희도 많이 그런 제품들 만나보게 되는데 기능은 정말 뭐 놀라워요. 막 별거 다 돼. 네, 맞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소리가 안 좋아. 그렇죠. 사실은 오디오 시스템을 이제 이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음질적인 면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능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렇죠. 음질적인 면에서 이게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 하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트워크 뭐 스트리밍 기능 들어가 있어. 좋잖아요. 좋죠. 그런데 소리가 우리가 지금 추천드린 제품에 블루투스보다 소리가 안 좋아요. 그 기능으로 뭐 스펙으로 이렇게 스펙표 막 쫙 돼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음질이 좋은 정말 순수 아날로그 사운드가 정말 좋은 앰프와 스피커 이걸 저희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장님 오늘은 그러면 어떤 제품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 스피커는 다인 오디오의 이보크 10. 이보크 10. 그리고 앰프는 쿼드의 베나 2가 되겠습니다. 베나 2.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게 다 합쳤을 때 300만 원인데 지금 이보크만 해도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구성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게 검색하면은 아마 대략 한 230 정도 나올 겁니다. 230 그렇죠. 정도 되는데 베나 2하고 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0이 되네요. 그것도 300에서도 300 뭐 299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한참 내려가요. 제가 사장님 멱살 좀 졸랐습니다. 멱살 잡고 내가 정초부터 한번 일 좀 내보겠습니다. 막. 근데 대표님이 이거 허락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유, 제가 멱살 잡았다니까. 써붙었다니까. 뭐. 됐습니다. 네. 자, 우선 앰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앰프는 쿼드사에서 만든 베나 2입니다. 쿼드 하면은 1930년대부터 아마 시작된 영국에서 시작된 브랜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 앰프들을 만들어낸 회사고요. 확실히 그 전통이 있는 만큼 그거에 맞는 쿼드만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약간 그렇죠. 차분하고 좀 더 묵직한 느낌? 그렇죠. 어떤 영국 그 냄새가 좀 나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 영국 냄새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영국 냄새가 나는 그런 앰프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일반적인 요즘 많이 나오는 디지털 앰프들 기능이 많고 사용하기는 편리합니다만 막상 귀로 들었을 때 만족감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듣기도 좀 피곤하고. 실제로 저희 쪽에 이제 뭐 중고 제품 같은 경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소리를 들어보면 저음이랑 고음은 되게 센데 중음역대 막 비어 있어서 뭔가 사운드적으로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제 이 앰프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 아날로그의 질감. 그다음에 그 쿼드만의 그 약간 묵직한 사운드, 영국 냄새, 네,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는 아주 저가의 앰프 이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죠. 시중에 없어요. 정말로 저희가 이거 아니 그 비교를 해서 다른 앰프도 찾아봤는데 이런 앰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로 추천드립니다.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럼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인오디오의 이보크 10 어떤 겁니까?
예, 일단 다이노디오 하면은 예, 브랜드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브랜드죠. 그렇죠. 예, 이 뭐야 카오디오 쪽에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다인 그리고 네. 포칼 굉장히 많이 써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 3대 오디오 브랜드라고 네. 이제 칭했을 때 네. 다인, 포칼, B&W 이런 식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브랜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이보크 10. 네. 네. 이보크 10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올라운더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보크라는 어떤 그 시리즈 자체가 네. 어떤 그 다이노디오의 그 시그니처적인 사운드를 네. 또 이렇게 잘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시리즈죠. 그런 그렇죠. 제품이죠.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인의 사운드 이런 걸 느낄 때 아마 우리가 맨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보크 시리즈일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인오디오의 아까 이제 시그니처 사운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다인오디오 하면은 굉장히 이제 중역대 질감이 굉장히 잘 삽니다. 아, 이쁘죠. 네, 이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 목소리, 이제 그러니까 보컬, 네, 보컬 계열의 목소리도 굉장히 잘 살리고 네. 또 이제 어떤 그 실크돔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고음역대가 또 실키해요. 또 이렇게 입체감 있게 딱. 그 소리를 전달을 해주는 공간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공간감도 네. 좋고, 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뎁스도 네, 굉장히 뎁스가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장르도 여러 가지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맞죠. 일단 장르에 어떤 편식이 없어요. 굉장히 어떤 장르를 들어도 굉장히 뭐 만족감이 훌륭합니다. 입문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입문형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끝이 아닙니다. 보통 이걸 사셔서 좀 쓰시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업그레이드 하실 때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보통 이제 중고나라, 당근나라 뭐 이런 데다가 취급 이제 네. 판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 거면은 파시기도 수월해요. 네, 뭐 흔히 말하는 감가상각 그렇죠. 그렇죠? 감가상각도 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생각해보면 쿼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이노디오도 그렇고 둘 다 감가상각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브랜드 자체가 일단 보증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보증된 사운드 이거 뭐 결국에 우리가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들어보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번 들어보고 어떤지 그 다음에 얘기해보죠. 자, 네 곡을 들을 건데 그럼 첫 번째 곡은 자 그러면 병무 씨가 한번 네. 선곡을 할 건데 병무 씨 하면은 항상 이제 야 심지어 이제는 댓글에도 써 있더라 뭐라고요? 성악 뭐 성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사랑을 사랑하시는 막 이런 것 맞아요. 네. 자 네. 그럼 성악인가요? 네 이제 제가 오늘 또 소개해드릴 곡은 역시나 성악곡. 아유. 네 역시나 성악곡. 역시나. 네 그 트리스테짜라는 곡이에요. 이제 트리스테짜. 예 트리스테짜.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슬픔이라는 곡인데 이 독일 가곡을 네. 하면 슈베르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탈리아에도 이탈리아 가곡의 제왕이 있어요. 이제 프란체스코 파울로 토스티. 아, 네, 토스티. 토스티. 아, 토스티만 예, 알겠네. 토스티. 이제 토스티가 이제 작곡을 한 곡인데 예. 그 이탈리아 향이 굉장히 이렇게 물씬 풍기면서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좀 이 슬픔 그러니까 마이너죠. 단조로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곡인데 네. 굉장히 뭐 아름답습니다. 이제 또 특이하게 아까 전에 프란체스코 파울로 토스티라 그랬잖아요. 네. 요번에 부른 가수는 네. 네. 프란체스코 멜리라는 테너예요. 네. 예. 그 제가 이 가수를 처음에 알게 됐을 때가 네. 이 가수가 되게 이렇게 라이징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떠오르는 네. 해였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월드스타가 돼 버렸죠. 이제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이라던가 뭐 메트로폴리탄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완전 메인이네. 완전 네. 메인이에요. 지금 완전 이제 월드 탑 클래스가 돼 버린 테너인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아마 초반에 이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녹음을 했던 곡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테너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쓰리 테너라고 했었죠, 왜? 아, 네. 예. 네. 플라스토 도밍고하고 그렇죠. 그 호세 카레라스 그다음에 파바로티. 배불뚝이 아저씨 파바로티. 파바로티. 그 중에 그 플라스토 도밍고의 음색과 그다음에 호세 카레라스의 음색이 같이 있어요. 오. 그래서 재밌는데? 예. 네. 네. 그 음색적으로 굉장히 진하면서도 그 호세 카레라스의 어떤 그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섞여 있는 네. 그런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소리 이 목소리 톤이 듣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빨리 들어보죠. 네, 일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근데 진짜 아까 그 설명할 때 그 네. 우리 아까 쓰리 테너에서 두 명 얘기했었잖아요. 네, 플라시도 도밍고랑 호세 카레라스. 네. 네.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진짜 딱 절묘하게 약간 섞인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테너 목소리가. 너무 네. 좋고 그리고 지금 다인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가 되게 입체적으로 나만 입체적으로 느꼈나? 소리가 좀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네, 저도 이렇게 뭔가 보컬이 네.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좀 더 한 걸음 저한테 딱 다가와가지고 네. 예, 제 앞에서 노래를 해주는 듯한 꼭 그런 느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입문형 네. 스피커라고 하면은 약간 뭐랄까 정직하게 제 소리 잘 나오고 이런 것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얘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와가지고서는 뭔가 사운드 스테이지? 이런 공간감을 너무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싼 스피커긴 한가 봐. 비싸요? 근데 우린 싸게 파니까 싸게 팔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 네. 확실히 공간감이나 그리고 네. 보컬의 그 질감?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걸로 이 지금 테너 곡을 네. 다른 스피커로도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네. 이 정도의 어떤 질감 표현을 해내는 사운드는 지금 이 보크가 처음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그 어떤 성대 그 이제 띰블이라고 하죠. 음색 톤 띰블이 아주 예민하면서도 강하면서도 섬세하게 나오네요. 소리가 네. 보이스를 정말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여성 보컬도 한번 들어보죠. 아, 남성 보컬 들었으니까. 네, 여성 보컬. 그렇죠.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대중가요로 고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이 사람의 빠였어요. 아, 빠. 예, 아주 그냥 푹 빠져 계셨군요. 그럼요. 네. 제가 이 앨범 나왔을 때 제가 계속 쫓아다녔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아, 실제로. 실제로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공연할 때 맨날 가고 사인도 받고 막 그랬었죠. 그 당시에. 빠돌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누구냐 하면은 네. 이상은이에요. 이상은의 1995년도에 나왔던 공무도화가라는 앨범입니다. 공무도화가라는 앨범인데 그 전까지 이제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담다디라는 곡으로 정말 유명해져서 정말 슈퍼스타가 됐어요. 저 어렸을 때 맨날 따라했어요. 네 맞아요. 심지어 그거 미군 기지에서도 인기 많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그때 이태원 쪽에 많이 갈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담다디를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외국인들 중에서. 아무튼 저 친척들 앞에서 재롱필 때 맨날 그 노래 불렀었는데 아무튼 그런 인기를 끌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미국으로도 갔다 오고 네, 막 이러면서 예, 네. 많은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앨범을 냈어요. 앨범을 냈는데 지금 말하는 이 앨범 공무도화가 앨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국에서 낸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낸 거예요. 아 녹음 자체를? 네 녹음해서 아예 녹음부터? 회사가 일본 회사예요. 일본에서 녹음을 해서 한국에 라이선스가 되는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앨범은 일본에서 만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앨범 나왔을 때 일본에서 상도 받았어요. 월드뮤직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지금은 뭐 한국을 대표하는 뭐 명반 뽑을 때 꼭 10위권 안에 들다가 요번에 뽑은 거 보니까 한 20위권 안에 들어갔나? 아무튼 그런 정도 굉장한 앨범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 앨범에서 타이틀곡이 이제 공무도화가요. 네, 그래서 좀 노래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이 따뜻한 질감? 네. 질감을 듣고 싶어서 그 노래 말고 이제 새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그 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
좋네요. 오, 네, 너무 좋아요. 집에서 이제 워낙 많이 듣던 음반이니까. 근데 확실히 저희 집에 있는 스피커는 다인이 아닙니다. 다인이 아니다 보니까 목소리의 질감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나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아. 그 노래할 때 그 백그라운드의 약간 느낌이 소리에서 느껴지더라고, 보컬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그 소리도 난 지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녹음도 상당히 잘 된 음반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녹음했을 거니까. 그 당시 때 뭐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네, 95년이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녹음했을 때 이 정도 나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95년도에 일본에서 녹음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상은하고 그다음에 같이 팀을 묶어가지고서 했던 다케다 하지무였나? 그분 성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레인지 같은 걸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운드의 어떤 에스닉한 느낌 있죠? 이거를 이제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앨범하고 이 다음 앨범까지 같이 작업을 했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녹음이 이제 잘 된 음반이다 보니까 소리도 들었을 때 굉장히 뭐 이 다인 오디오의 어떤 이제 질감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음원 자체의 어떤 그 퀄리티가 맞아요. 아, 맞아요. 확실히 목소리를 잘 살리는 거는 특화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들으면서 다인 오디오의 이복규 테니. 근데 인문형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 기대하는 건 확실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얘는 그걸 해내네요. 해상도가 생각 외로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엄청나네요. 녹음이 잘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그 해상력을 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시잖아요. 이 음질이 아무리 좋은 음원을 갖다 놔도 스피커가 그만큼의 어떤 소리를 내주질 못하면은 저희 많이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사실은.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복규 텐이 여성 보컬도 확실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이쁘게 잘 잡아주고, 그리고 그 소리가 확실히 살아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아주 해상도도 훌륭하면서 너무 막 그것을 거칠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굉장히 실키하면서 끝내주네요, 진짜. 소리 자체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곡 이제 병무 씨가 추천해 드릴 곡은 이번에는 성악곡인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성악곡을 안 골랐고 이제 다이노디오 하면은 어떤 그 시그니처 사운드가 질감이잖아요. 아, 질감. 그렇죠. 그 현의 질감이 좋죠. 그렇죠. 현의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엔 첼로 곡을 한번 골라봤어요. 아, 첼로 좋죠. 첼로는 좋죠. 질감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곡을 다 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곡명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샤 마이스키. 아, 우리 간달프 할아버지. 간달프 형님께서. 간달프 할아버지죠, 이제. 할아버지, 간달프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연주를 하신 이제 그 피아노 사중주예요. 여기에 이제 제닌 얀슨도 함께 이제. 아, 저번에 우리 같이 들었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성된 이제 피아노 사중주인데, 피아노 콰르텟인데, 그 중에 이제 슈만이 작곡한 E flat major 오피스 넘버 47-3 안단테 칸타빌레. 요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선곡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질감이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나는 저기 첼로도 좋았는데 네. 바이올린 죽이던데? 장난 아닌데요? 소리가?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좋네. 네. 첼로 당연히 첼로 질감 너무 좋았는데 나 근데 좀 특이하게 느꼈던 게 네. 우리 저 뒤에 아탈란테 5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이게 네, 소리 크기가 큰 데다가 네, 네. 뎁스가 좀 있잖아요. 지금 뎁스가 깊이감이 있는데 바이올린은 앞쪽에 있으면서 첼로는 저쪽 좀 뒤쪽에서 치는 느낌이 오니까 첼로를 마치 저 비슷한 저, 생각을 했네. 네, 아탈란테 5에서 나온 소리 같은데. 네, 저도 사실 뭔가 아탈란타에서 나오는 네. 소린가? 순간적으로. 와. 네, 지금 위치를 뭐 일부러 저렇게 한 거 아니라 우리가 그러네요. 좀 놀려고 저기다 넘보였는데 네, 네. 소리가 되게 재밌게 났네요. 저는. 아, 확실히 현악 현의 다인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아주 막 그 보잉 할 때 그 네. 이렇게 진짜 닿는 그 질감 하나하나 입자감 하나하나가 그냥 싹 느껴지는 게 네.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좋네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곡은 역시 제가 하는 거니까 락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락이죠. 네, 락으로 네. 하겠는데 이건 사실 제가 고른 곡이 아니에요. 그 CEO 준 사장님께서 오늘 저희가 다인오디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멱살 잡고 가격 내린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핵심은 그거였어요. 락 음악, 특히 기타 음악을 들었을 때 소리가 좋더라, 다인으로.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얘기했는데 아, 맞아. 네. 한참 푹 빠져 있었다고 했어. 네. 맞아. 그럼 바로 이제 다이어 스트레이트를 듣겠습니다. 다이어 스트레이트 하면 이제 우리 아저씨들의 음악이죠. 아, 저는 사실 그렇게 잘은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네.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네. 제일 이제 명곡 중에 하나인 술탄 오브 스윙. 술탄 오브 스윙. 예, 네. 네. 그건 이 들어봤어요. 노래는 네. 장자를 하다 뜸딱뜸딱. 약간 살짝 컨트리 네. 같은데. 네. 이거 하다 보면 네. 뽕짝이 돼버려 갑자기. 그러니까. 예, 네. 이 노래 네. 그 처음에 나오는 기타의 이 뭐랄까 섬세한 연주. 네. 예, 이게 네. 얼마나 이쁘게 잘 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나 지금 이제 생각났어. 네. 나 이 노래를 거의 술 안 먹고 들어본 건 오랜만인 것 같아. 아, 맨정신에 들으신 거예요? 네, 맨정신에 들어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이게 확실히 그 네. 기타의 소리가 네. 확실히 이쁘게 나긴 네, 하네요. 맞아요. 뭐랄까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 같은 꿈자라락딱 꿈짝꿈짝. 네, 이 소리가 정말 이쁘게 잘 사는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문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문형 요 가격대 다른 제품들 보면은 솔직히 이런 뭐랄까 맛이 안 살아. 맞아요. 맛이 안 살아. 맛이 안 사는데 얘는 확실히 그런 맛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도 이렇게 단단하게 땅따랑땅땅땅 이렇게 잘 튕겨주는 소리가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이거를 근데 제게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이거를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 대부분들이 진짜 이 소리가 이쁘게 나는 거를 몰라요. 그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청음을 좀 해보고 네, 하면 그죠.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대부분이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면은 그냥 뭐 이 정도 기능 성능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서 구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꼭 와서 들어보셔야 돼요. 네, 저희는 그래서 네. 꼭 이거 들어보시고 사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소리가 이쁩니다.
촉촉합니다.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노디오가 락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하네요. 네. 이제 핑거링이라고 하죠. 네. 네, 기타 이렇게 딱 튕길 때 그 소리들도 네. 굉장히 이렇게 뭔가 탱글탱글하면서 이 곡 자체가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이 곡 자체가 좀 그게 되게 잘 사는 곡이긴 해요. 사실은 잘 사는 곡이긴 한데 이거를 다이노디오에서 확실히 더 잘 살려준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스피커에서 들었으면 이만큼의 어떤 그 탱글탱글함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거에서는 이게 웅다라락딱웅딱웅딱 이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지금 확실히 네. 소리가 재밌게 나니까 네. 듣는 내내 즐거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장르도 한 네 개를 다 다른 장르를 들어봤는데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네, 더 정말 맛있다라는 표현이 딱 정확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담백하고 맛있네요. 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인원 스피커 가격 정도 돼요. 그렇죠. 올인원 정도 스피커의 가격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저는 물론 올인원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은 다른 경우긴 해요. 용도가 다르긴 합니다. 용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품질의 사운드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저는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작아요. 스피커도 좀 작은 사이즈고 앰프도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많이 쓰시던 지금도 뭐 팔고는 있습니다. 미니콤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미니콤포 사이즈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사실 해보면. 소리는 미니콤포랑은 완전히 다른 소리죠. 멀등이 뛰어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미니콤포가 그러면 이거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요. 그렇겠네요. 네, 많이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소스 기기가 없습니다만은 블루투스로 연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PC 연결해가지고서는 PC파이 하셔도 되고 그렇죠. 블루투스로만 연결하셔도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 전에도 한번 저희 들어봤을 때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요 조합으로 해서 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뭐 기능 많은 거 좋아요. 기능이 많은 건 좋은데 기능이 많다고 소리를 보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건 음질인데. 그렇죠. 네. 예. 이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소리인데 소리 저희 와인오디오에 오시면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서울점 아니라 부산점에 가셔도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그냥 단순하게 파는 것보다 꼭 들어보시고 사셨으면 해요. 네, 맞아요. 자, 지금까지 와인오디오의 박훈 과장이었고요. 네, 김병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